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친구와 떠는 수다처럼 두서는 없지만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창작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생감자입니다. 저는 수은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김공공입니다. 오늘은 초대 작가님을 모시고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초대 작가를 모셨는데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작가 소윤경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늘 그렇듯이 먼저 작가님이 앞에 있는데 김궁궁님이 작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만만치 않은 소윤경 작가님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소윤경 작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파리로 유학을 가서 조형 예술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아, 만화가가 꿈이었다고 해요, 어렸을 때. 근데 뭐 때문에 회화과를 가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 만화를 좋아했던 그 배경이 지금 그림책을 하고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는데 주요한 동력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윤경 작가의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회화 작가로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20여 년간 열심히 작업한 작업물의 궤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이력 중에 혼자 지은 책으로는 창작 그림책 무대는 두근두근, 내가 기르던 떡붕이, 그래픽 노블 콤비, 레스토랑 살, 최근에 파라다이스. 제가 생각하기 이건 그림책 같은데 과연 뭐라고 그녀는 공식 사이트에 올릴까요?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요. 궁금합니다. 제 기준에는 이 모든 책들이 그림책 범주에 있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여 권의 일기책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 황선미 작가의 일기 감추는 날이 인기가 많아 소윤경 작가는 누구인가 궁금해서 검색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도 사이트에 들어가 봤었는데요.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귀엽고 예쁘기만 할 것 같은 아동도서 그림체에서 거칠고 자학적인 내면의 아픔이 가득한 개인 작업이 너무 상반되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극명하게 다른 스타일이 작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는데요. 내면의 상처와 스스로가 혹은 타인의 잔혹하리만큼 솔직한 마음을 들여다볼 때 작가의 마음이 오히려 안정되고 그것들을 표현해냄으로써 관객 혹은 독자에게 솔직한 모습과의 대면이라는 속 시원한 선언을 통해 좀 더 자신에 대해 숙고하게 합니다. 소윤경 작가의 그림책들에서는 다른 책들에서 볼 수 없는 이러한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데요. 다른 창작 그림책 작가들과는 다르게 이 점에서 아주 다르고 독특하고 또 불편한 현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소윤경 작가는 이 작품들을 탄생시킨 작가로서 소위 그림책이라는 고정관념에 맞서 그림책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 생명체를 무자비하게 생산하고 죽여서 소비하고 있는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숙고, 이기적 유전자인 인간이 가상대 전쟁 이후 생존을 위해 비윤리적인 행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에 기대어 살아가길 원하는 인간의 속성에 관한 숙고, 고단한 여행 끝에 얻어지는 마음의 소리의 소중함 등 모두 나와 우리와 맞닿아 있는 현실 세계, 그 경계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갈등과 고뇌, 비열한 생각과 이상이 그녀의 주된 소재입니다. 상을 좀 받으셨어요. 96년에 공산미술제에서 입상하시고 2004년도에 한국어린이도서 일러스트 부분 특별상을 수상하시고 2005년에는 소년 한국일보 일러스트레이션 특별상을 수상하셨어요. 2014년, 2016년에 레스토랑 사흘과 콤비로 BIB의 한국 그림책으로 선정되었던 게 주요 수상 내용입니다. 근데 뭔가 수상을 더 받았을 것 같은데 너무 간략하게 소개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혹시 뭐 수정하고 싶은 수정이나 첨언하고 싶은 소개에 대한 아, 제가 서울 출생이라고 거기 써 있는데요. 누가 그렇게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삼천포에서 태어났어요. 완전 다르네. 그러니까 삼천포랑 서울이랑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서울로 돼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삼천포에 서울이라는 이름이 어디 지역이? 소개로 계속 서울에서 태어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경찰관이시다 보니까 지방으로 발령을 많이 나셔가지고 또 하필 절을 날 때 삼천포에서
엄마가 출산을 하셔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네. 근데 삼천포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어른들이 하도 놀려서 제가 뭐 서울 출생이라고 말을 했던가 막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니면 근데 본인이 얘기 안 해도 그냥 어슴풀에 막 갖다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프로필에. 서울에 몇 살 때 왔는데요? 그 후로 계속 뭐 강원도로 원주 뭐 춘천 계속 발령이 나셔가지고 부천에서 중고등학교 보내고 또 대학을 서울로 왔죠. 서울에서는 대학 이후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 성장 배경이 서울이 아니네. 그러게요. 엄청 다양한. 그러니까 뭐 변두리 출신. 시골에서 자라서 그것도 강원도 산골에서 자라가지고 자연과 접하기는 되게 좋았겠네. 그 저희가 삼형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둘째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외갓집에 어정하잖아. 외갓집에 보내기 가장 만만한 아이여서 또 새를 살다 보면 애들을 셋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새를 잘 안 주기도 해서 엄마가 고생하셨죠.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을 외갓집에서 보냈는데 거기가 이제 원주에 있는 불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불온면. 불온한 사람들이 왜 이래? 근데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저한테 어떤 자연에 대한 생각들이랑 동물에 대한 생각들을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다섯 권의 책 중에서 최근 출간된 호텔 파라다이스와 그다음에 2013년에 출간된 레스토랑 살 두 권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는데요. 각각의 책은 수문곰님과 다람쥐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레스토랑 살은 한 소녀 가족이 레스토랑 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소녀가 그 화장실에 갔다가 고양이가 이렇게 쓰레기통 같은 데로 막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왜 앨리스가 이제 이상한 나라로 끌려갈 때 왜 토끼랑 같이 가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고양이를 이렇게 꺼내려고 하다가 같이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 안에 그 음식의 재료라고 해야 되는 그 동물들이 사육당하는 곳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도축? 그 과정을 보진 않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어, 너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하지. 서유경 작가님을 또 좋아하니까 팬심에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한 것 같아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뭘 팬심이야. 나한테 혼날까봐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 그런 건가요? 걱정 마시고 아, 네. 내가 나중에 정정할 테니까 편하게. 아 예. 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근데 저는 약간 동물 실험하고도 좀 약간 연기해서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여자아이가 철창에 버튼을 눌러서 동물들을 다 탈출시켜요. 그래서 같이 막 쫓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여자아이까지 어떤 거대한 여인의 아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결말까지. 아 그래요? 그래서 식탁 위에 그 접시에 같이 놓이면서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저는 2018년 7월 신작이네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호텔 파라다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줄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어느 평범한 가족이 인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가족들은 인도의 아름다운 호텔에 도착하고 편안히 여행을 즐깁니다. 가족 중에 딸은 우연히 사막을 지나가는 소년에게 작은 선의를 베풀게 되고 그 소년에게 유리로 된 구슬을 선물 받습니다. 그리고 바라본 유리 구슬 안에서 소년은 진짜 낙원을 경험하게 되고 인공의 낙원 이면을 만나기도 하며 다양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소윤경 작가의 개성 있는 그림이 돋보이는 한 편의 영화 같은 책 호텔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아, 각본 쓰는 게 너무 티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만 얘기했네. 너무 보도자료스럽잖아. 그러니까 왜 그래. 나랑 비교되게 아 진짜. 아 신작이잖아. 아, 죄송해요. 근데 되게 신비주의적으로 내용을 조금만 밝혀주셨다. 조금 밝혀야 돼. 아니 근데 원래 네. 다람쥐는 책을 더 궁금하게끔 하는데 아. 의도를 더 많이 두는 것 같더라고요. 살아. 살아. 살아야지. 이거 신작인데. 저는 사실 팟캐스트 들으면서 다람쥐분이 누구실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수문검님도 궁금하고 공공님은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아니까 생감자님이랑 그래서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예, 어떤 분들이랑 얘기하고 있는지 궁금할 것 같았는데 역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저희 없어.
특히 다람쥐님이랑 수문검님이 궁금할 것 같아요. 다람쥐님은 외모가 산드라박 같이 생기셨고. 잠깐! 누구 매길라고? 안 돼요? 안 돼요. 그, 유명 그림책 작가이십니다. 그리고 수문검님은 최근에 전시도 하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밝혀지고 있어. 어, 어? 아니 다 자를 거야. 우리의 정체는 나가지 않아. 근데 왜 감추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 저는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다 이름 밝히셔도 되는데 왜? 우리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 무슨 이건 무슨 신비주의지? 저 아니 뭐라 그럴까? 가면을 쓰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잖아. 아, 하나도 안 재밌어. 오마이갓. 왜 답답해?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내 이름 걸고 맞아. 해도 안 듣는다. 아무도 우리를 모른다 어차피. 맞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도 최근에 서점 같은 데 가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웬만한 서점에서 다 그림책을 들여놓고 있더라고요. 어느 한 구다리에도 그림책이 꼭 있어요. 그래서 더 슬퍼요. 내 건 없어. 맞아. 엄청 슬퍼. 없어. 가서 어필해. 작가인데요. 제 책도 좀 봐주세요. 제가 교보문고에 한 권 있던 거를 저 구석에 꽂혀 있더라고요. 저 밑에. 겉을 빼놨어. 혼자 소중하게. 매드에다가? 밖에, 어, 매드에다가. 아. 나이스. 다시 넣겠죠, 뭐. 그렇죠. 근데 교보문고는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어머. 네. 되겠죠? 좀, 그냥 그렇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갈 때마다 제 책이 없어가지고 늘 좌절을 했었어요. 도대체 내 책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내 책장. 어. 내 책장 아니면 지인 책장. 그랬는데 거기가 더 이상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대에 없는 거나 뭐 내 책이 어디 꼭대기에 꽂혀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느 서점이나 누군가 집에 있을 거예요. 내 집에 있다니까. 내 집에. 아니야. 찾아봐. 해시태그로 찾아봐. 열심히 찾거든요. 저는 매번. 해시태그도 잘 안 달아요. 근데 생감자님 책은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네. 뭐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저도 제가 여기 있는 분들 책 많이 보는데. 아니야. 생감자님 그 빵에 관한. 아 그만해. 왜 당신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당신 얘기를 해야 돼. 와요. 역공격을 당했어. 이런. 그러니까 이거. 야 우리 진짜 오늘 생 라이브다. 근데 첫 그림책이 떡붕이에요? 예. 원래 어머. 떡붕이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석 아이라는 그림책을 내려고 했어요. 아침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일어났더니 온몸에 자꾸자꾸 쇠가 붙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그거 전에 불가사리라는 그러니까, 그 전래 불가사리. 그림책을 제가 하겠다고 막 출판사에 계속 했는데 너랑 안 어울린다고 이제 빠꾸를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생각해서 자석아이라는 거를 생각했는데 이름만 바꾼 거잖아요. 약간 이 문명에 대한 어떤 분노, 가난한 아이의 문명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고 싶은 좀 약간 애니메이션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랬는데 이런 건 애니메이션이나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림책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책을 낼 수가 없었죠. 그 당시 분위기는 떡붕이었어요. 좀 떡붕이었어요. 이 지금 이 레스토랑부터가 좀 이게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게 가능해진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편집자분이 아 그렇게 어려운 건 나중에 언젠가 내고 일단은 동물부터 시작하자. 첫 책은 그래서 떡붕이로 시작한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출판사의 결이 달랐던 것 같아. 여기 이 집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책을 내고 있고 또 이 집은 또 다른 관점에서 책을 내고 있고. 소윤경 작가님이 아 나는 좀 더 뭔가 샤랄라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차피 소윤경한테는 샤랄라가 잘 안 나올 것 같아. 아니 나왔지. 어? 샤랄라. 뭐. 풀각시. 아 그거? 그거 진짜 제 작품 중에서 그래. 제일 많이 팔린. 완전 무슨 뭐 연애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렸더만. 저 처음에 그거 한 세 번 정도 거절했어요. 편집자가 진짜 세 번을 쫓아와가지고 아 그래 이렇게까지 하는데 해보자 그러고선 했죠. 왜냐면 제가 어떻게 뭐 맨날 예쁘장하고 꽃 나오고 뭐 풀각시 막 이런 거 못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 샤랄라하게 잘 하긴 했더라고. 근데 저 안에도 그런 게 좀 있긴 있었던 거지. 그리면 못 그릴 게 또 어디 있어. 근데 그게 제일 잘 나가요. 그렇죠. 그거는 거의 뭐 스테디셀러가 됐죠. 근데 그거 우와. 자체가 저기 그 시리즈 우와. 있잖아. 네, 시리즈가 되게 잘 나왔어. 그
갑자기 그 제목들이 다 생각이 안 나. 되게 유명한 이춘희 씨가 그렇게 쓴 시리즈야. 극식고랭이. 극식고랭이. 그 시리즈에 하나 들어간 거지. 그 시리즈 자체가 되게 잘 팔리고 스테디셀러고 그 안에서 뭐 있으니. 그러니까 소윤경 작가님 역량이라기보다 이제 그렇죠. 원래 그 시리즈가 인기가 있어서 잘 팔리는 그런 거죠. 어, 제가 스스로는 그런 그림책을 만들 이유가 없었을 거야 아마. 떡붕이 이후로는 사실 혼자 만든 책, 그 그림을 다 한 책에는 떡붕이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그쵸. 완전 결이 다르죠. 출판을 하면 이런 결이 딱 있으면 또 이 결을 하나 구축해놨으니까 또 이 결을 계속 또 가고 싶어하는 면도 있잖아. 근데 이쪽이 더 포션이 더 큰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10년 정도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 아크릴 칼라를 주로 썼기 때문에 저런 밝은 색채로 된 책들을 많이 냈어요. 그 뭐 독자들이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뭐 그 당시에 제가 일을 많이 하는 타이밍이어서 뭐 들어왔으면 하거나 아니면 뭐 의뢰가 왔으면 했는데 또 다른 간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색을 쓰는 것도 좀 지겨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학동네 책 거짓말 학교 하면서부터는 조금 색채를 줄여나가자.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만든 책이 레스토랑 살이에요. 사실은 그거 연장선에 테크닉을 쓰고 있죠. 제가 30대에는 저 아크릴 칼라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저런 약간 파스텔 톤에. 개인 작업에서? 네, 개인 작업뿐만 아니라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거의 다 저 채색을 썼죠. 근데 우리 오면서도 물어봤고 나도 책을 보면서 물어봤지만 이거 되게 좋아해? 이걸 뭐라고 해야 돼? 뭐 아무튼 바둑판 무늬? 체스 무늬? 엄청 좋아해? 안 쓰는 거의 다른 읽기물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 무늬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거나 예전에는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낙서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면 꼭 저런 걸 그리고 있어. 뭔가 뿅뿅뿅 돌아가면서 뭔가 저런 낙서를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 패턴을 좋아하시나 봐요. 패턴 그리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색채가 있는 것보다 색채를 절제한 후편의 그림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만난 그림도 이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전시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때가 한 2013년? 14년? 상수동의 어떤 갤러리에서 이 콤비 처음에 저 아! 어딘지 알았다. 아트티에서. 네네. 그 포스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끌려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거짓말학교도 있고 레스토랑 사파도 있고 콤비 저 그림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떡봉이 그림의 저 아크릴 칼라도 제가 좀 오래된 일러스트레이터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대부분 수채화라던가 동양화로 물감을 써서 좀 이렇게 가라앉은 그림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야만 해도 저렇게 브라이트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저게 좀 센세이션 했던 거예요. 지금은 좀 올드하잖아요. 저게 브라이트예요? 그 정도면 브라이트하지. 엄청 제가 독한데. 영어 단어를 좀 잘못 알고 있나 그러죠. 아무튼 그때 근데 그 점점점 또 아크릴 컬러들이 많이 생겨서 아 저는 좀 이렇게 변별성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흥미가 좀 없어져서 그래서 저거 떠난 것 같아요. 저 감각으로부터. 그래서 그 당시엔 또 흑백으로 그리는 이런 톤이 없어서 예, 이게 조금 차별성이 있었죠. 제가 그냥 듣기로 회화과 시절에 굉장히 센 언니였다고. 뭐가요? 그림이요? 사람이요? 아니 뭐 성격도 그렇지만 굉장히 세게 막 자기 주장하고 발언하는 언니여서 조금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정보는 보호해줘야 돼요. 눈땡땡이죠? 아니야. 와. 아니면 신땡땡? 아니 뭐 걔 동기예요? 김땡땡? 어머 김땡땡. 김땡땡이 누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김씨가 제일 많은데.
아무튼. 아니, 근데 내가 궁금했어요. 어쨌든 회화과에 들어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또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또 파리로 유학까지 갔단 말이죠. 갔다가 돌아와서 이 작업을 하셨겠지만 일러스트레이션에 올 이유가 저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오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뭐 대학교 다닐 때는 그 일러스트레이션에 늘 관심이 있어요. 회화과 애들은. 아, 그래요? 그리고 디자인 쪽에도 관심이 있고 영화 쪽에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영화 쪽, 뭐 디자인 쪽, 만화 쪽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회화과 쪽에 남는 애들이 오히려 적죠. 아니 근데 뭐 내가 듣기로는 우리 때 회화과에서는 일러스트레이션 쪽에 가면 거의 배신자 취급을 당했다고. 아니 이미 제가 나온 그 H 학교만 해도 구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배신자야. 그치. 구상 작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항이에요. 그래서 뭐 교수님들은 아예 내가 구상 작품을 하고 있으면 말도 안 하고 저랑 아마 N 작가 말고는 거의 구상 작품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졸업하면서 아마 그 N작과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출판사가 두드리고 다녔죠. 그리고 밥벌이도 일단 해야 되는데 미술학원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또 문제는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너무너무 낮은 데다가 출판사 사람들도 작가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나 형편없어가지고 어떤 출판사로부터는 한 20번 정도 빠꾸를 당했어요. 유학 가기 전에? 네. 20번 빠꾸 당하고 결국엔 책을 못 냈죠. 빠꾸라는 게 뭐 일을 받았는데 아, 수정지를 당한 아, 거죠. 수정지. 그런데도 출간을 안 해준. 그죠. 계약서도 안 해주고 출간도 안 해주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출간을 했긴 했지만 너무 형편없는 조건으로 책을 냈고 정말 뭐 그때는 용역을 다니고 있는 기분이 들 정도로 그래 끔찍했던 것 같아요. 용역 아니야? 우리 용역 아니야? 용역. 아, 지금은 그래도 지금은 정말 그때에 비하면 작가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졌어요. 그때는 저한테 막 소리 질렀다니까요. 어떤 편집자가? 출판사 편집자가 물론 제가 20대 중반이긴 했지만 120%로 그려와야 되는 거 몰랐어요. 그림을. 그치.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지.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100%로 그려왔더니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려오라는 거예요. 120%로. 근데 저는 똑같은 걸 다시 똑같이 그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내가 정말 수정질을 끝도 없이 당했지만 마지막 그 최종에서 다시 처음부터 그리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안,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건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는 거야? 막 그래. 저 그래서 갑자기 내가 이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당시 회화 작가로는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대우 좀 받았는데 여기 와서 이런 허접한 취급을 당하다니 정말 아 일러스트레이션 못할 일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유학을 가면서 접기로 하고 갔었어요. 초반 운이 항상 늘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뭘 해도. 파리 가서도 고생했나 봐. 파리는 가자마자 6개월 만에 IMF가 터졌잖아요. 아, 그 시기에. 네, 저는 이제 작업실 월세라고 그래야 월세를 내는 작업실에 보증금을 빼가지고 갔는데 그래도 그거가 있어서 버텼죠. 갑자기 3배 물가가 뛰니까 거의 뭐 뭘 사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유학을 되게 일찍 가셨네요. IMF 때문에. 네, 그때 97년? 98년에 터졌어요. 98년에 네, 터졌으니까. 97년 말 12월에 이제 김영자 그래도 20대 후반이야. 그렇죠. 근데 아우 생각해보면 그때 젊었을 때잖아요. 굉장히 놀아야 되는 때인데 남들 가게 되면 석사학위 뭐 이런 거 보고 가는데 그냥 학사 따러 갔대.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국이나 미국은 바로 석사가 되잖아요. 가자마자. 근데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학위 좋은 학교를 나와도 무조건 3-4학년으로 집어넣어요. 무조건 3-4학년으로 집어넣고 대학원 과정은 오히려 1년밖에 안 되고. 근데 왜 끝까지 안 갔어? 이미 졸업할 때쯤 되니까 벌써 30대가 돼 있었고 거기서 이제 다시 뭐 장식미술학교로 가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미술의 풍에서 좀 그게 느껴졌나 보구나. 네. 그리고 이미 대학원에 패스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만 들으면 되는데 등록금이 뭐 대단하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10만 원, 20만 원이면 등록금이니까. 프랑스는 그렇지. 네. 독일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1년만 더 있으면 됐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현대미술에 대해서 내가 이 나라에 와서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전시를 많이 보고 문화적으로 흡수하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시 많이 보고 연극 뭐 오만 것들이 그 싸잖아요. 또 학생이니까 할인도 거의 다 돼 있고
그런데 보면 볼수록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나조차도 이 현대미술이라는 것들이 파악이 안 되고 이게 무슨 자폐적인 행위인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아 되게 좌절이 많이 됐어요. 미술 현대미술을 내가 계속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유행이 프랑스에서는 비디오랑 사진이 유행이어서 회화 자체가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시도 또 그래도 또 어떻게 운이 돼서 프랑스 큐레이터 중에 한 분이 이제 전시 개인전 의뢰가 들어와서 했는데 저보러 뭐 액자를 다 회오라는 둥? 그래서 저 액자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액자비도 안 내고 전시를 할 생각이냐? 액자비 없습니다. 저 학생이라서. 뭐 그런 일로 좀 티걱태걱 하기도 하고 참 제가 미술에서 많이 느꼈던 건 내가 계급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 가난한 상황에서는 이걸 버텨나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죠.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었었어요. 이 나라에서 계속 살 거 아니면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나중에는 하게 됐죠. 근데 친구들이 굉장히 말렸어요. 한국은 학력사회다. 네가 여기서 전시도 하고 뭐 이런저런 학위를 더 따가면 대우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지.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다 허상이잖아요. 맞아. 다 가보면 알잖아요. 대단한 것 같지만 뭐 프랑스 뭐 샹젤리제 뭐 아, 가보면 거지들이 더 바글바글하고 막 그렇죠. 저는 사실 그런 것들 뭐 사람들이 막 유학 갔다 오셨네요 이러는데 거기서 느꼈던 어떤 비참함이라던가 또 그 사회에서 보여졌던 차별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서 그 나라가 훨씬 더 선진적이고 좋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우리나라가 늘 그 서구 사회를 이렇게 뭐 어떤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도 왜곡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거는 뭐 확실한 거고 지인들이 하는 말이 아 일면 맞는 게 정말 한 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비참한 시간들 안에 거기서는 아무런 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한 줄 때문에 월급이 달라지니까 그죠 교수가 될 수 있죠 지위도 달라지고 신분도 달라지니까 말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맞는 얘기 일부분이 있죠. 우리나라 사회에서. 근데 그게 허상이라고 하는 거는 인정. 저는 어차피 뭐 작가가 되고 싶었지 무슨 공무원이나 뭐 교사가 되고 싶은 건 아니죠. 작가로서 힘들잖아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지원이 되거나 그 지원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인식 작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낮게 보는 느낌이 많은 것 같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맞아요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다 작가여서 사람들이 다 가짜다라고 서로 얘기할 정도로 쟤는 가짜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뭐 작업실 오픈 스튜디오 해서 그림을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림값도 너무너무 낮고 그림 질도 너무 형편없어요. 거기 중에서 진짜 작가들은 뭐 만날 수조차 없죠 거의. 그러니까 그만큼 뭐 실업자들한테도 늘 1년 직장 다니다가 그만둬도 실업수당이 거의 80, 90% 나오니까 누가 직장을 다니겠으며 다 누구나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뭐 음악 하는 작가가 되고 싶지 예술가가. 그래서 예술가 비중은 높지만 퀄리티는 보장을 못하는 거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러면은 그 지인인 윤땡땡으로 인해서 일러스트레이션을 다시 시작한 건가요? 네, 아무튼 제가 돌아왔을 때는 일단 무일푼이 돼 있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또 그렇다고 내 집에서 비빌 형편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동생한테 1,000만 원을 꿔가지고 월 40만 원이나 되는 그런 옥탑방을 구해서 나왔어요. 당장 월세를 내야 되니까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윤땡땡이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하고 있었으니까 아무 일이라도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80장 그리고 100만 원 받는 일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것조차도 제때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뭐 또 주변에서는 아직 그래도 30대 초반이니까 선을 봐라 남자를 만나서 조금 지원을 받는 게 어떠니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그때 아예 남자를 만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떻게 제 밥벌이도 못하는데 누굴 만나. 그래가지고 뭐 그때 막 5만 일 뭐 허드렛 일이라도 뭐 다 시작했어요. 5만 대 다 올리고. 아니 그러면은 그 윤땡땡도 80만 원에 100장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경력이 없는데 아무 일이나 뭐 다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소개시켜줄 수는 없죠. 일단 그래요? 처음은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얘가 많이 도와줬죠.
안돼 봐봐. 이게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려오고 뭐 생각하는 바를 얘기하는 걸 보면 마음이 실리지 않은 일에 그렇게 잘 다가가지 못하는 형인 거야. 그 우리 생감자처럼 저렇게 야망을 불태우면서 야망감자. 막. 그러진 않는다고. 야망? 생감자 씨는 야망이 있어요? 야망 감자야, 제 별명이. 어떤 야망? 어떤 야망? 전 세계를 지배하는 화가 되겠다? 그림으로서? 화가는 아니고. 예술가? 몰라, 예술가도 아니고. 아니, 뭐야, 뭘로? 뭐가 되고 싶은 거야? 몰라. 그냥 유명해지고서 돈 많이 버는 잠깐. 유명해지면 돈을 벌잖아. 유명해서 돈을 벌고 싶어. 돈을 벌면 뭐 하시게?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지. 지금도 작업할 수 있어요. 지금 잘못하면 못할 수도 있더라고. 이대로 가다가 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야망이 뭘까 늘 궁금하긴 해.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야. 저긴 되게 단순해 그냥. 돈 받는 일은 그냥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전시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너무 정신적으로 괴롭던데. 아 그래요? 아 근데 대신 고통스러워. 우리 생감자는 뒤끝이 없어. 그런 일면이 있지. 뭔가 그 뭘 막 복잡하게 꿔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어해. 맞아. 제부로 잠도 푹 자. 그러니까. 일생에 두통이 있었던 적이 없었대. 진짜 그거는 높은 정신 세계다. 근데 생감자 씨는 유명해질 거야. 걱정 마. 유명해질 것 같아. 코가 유명 코야. 유명이다 코야. 누가 야, 모일 수밖에 없어. 반상까지. 야, 복병 만났어 지금. 언제 와 그 부분. 언제. 아니. 알았는데. 아 3년 뒤부터 3년? 뭔가 터질 거야. 그 다른 사람들하고 맨날 제가 얘기하죠. 복장이 터진다니까 3년 후에 이제.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아니, 이제 뭐가 진짜 내가 말이 틀리나 봐 나중에. 근데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고 또 뒤끝이 없으니까 내가 난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 뭐 작가들 이렇게 보면 너무 깊이 생각을 하진 않고 일단 실행을 하는 거야. 근데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 남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쿨하게 인정하고 다음 작업 탁 넘어가는 거야. 그것도 되게 힘이 될 때가 있더라고. 맞아요. 일단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이렇게 실행하는 힘은 뭐 생감자는 충분히 있고 또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혹은 자기가 뭔가 실수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막 머리를 돌리거나 이러지 않고 남을 탓하지. 저도 늘 남을 탓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자꾸 말려들면 안 돼. 소 작가님 때문에 자꾸 우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 아니야! 우리의 이 중요한 시간을 우리의 얘기할 필요가 없어. 아, 그렇구나. 우리 자꾸 우리 지금 다 하고 있어, 지금. 아, 막 틀고 있는 거야? 야, 무섭다. 역시 고수는 고수다. 조심해야 돼, 지금. 계속 아니, 말려들고 있어. 요즘엔 단기적으로 기억을 상실하고 있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기억이 안 나. 좀 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야, 근데 옛날 일러스트레이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기야. 그 어쨌든 창작으로 가기까지는 참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계속 이 그림책을 그 그림을 다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 아니 근데 저는 사실 40대에 그림책을 거의 본격적으로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3년에 한 번씩 하면 또 앞으로 내가 몇 번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인생에서. 왜냐면 같은 벌써 같은 생각. 3년씩 걸리면 60 곧 그러니까. 60이잖아요. 또 세 권 내면. 뭐 70대에 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그때는 한 두 권 내겠지. 그렇지. 손도 떨리고. 근데 이렇게 그리는 작업은 나이 들어서는 힘들겠지. 이미 못해. 이미 이제 더 이상 이런 작업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리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자괴감과 함께. 진짜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나요? 쉽게 그리는 방법 있죠. 저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 진짜? 코테파라네스는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펜 작업은 1년 반, 그 다음에 컬러링은 6개월이랑 수정 3개월. 그러면 총 얼마인가요? 그 다음에 글 작업을 한 또 8개월? 근데 작업을 목표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이 작업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여행을 다녔잖아요. 동남아시아 쪽에. 근데 저는 이제 언젠가는 저 여행에 대한 책을 한번 풀어내고 싶었어요. 그게 벌써 여행 그렇게 다닌 지가 20년 가까이 됐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언젠가는 하고 싶었고 또 콤비도 저런 얘기들을 언젠가는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 기간에 뭐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또 따로 움직인 게 아니라 계속 쌓아. 그걸 쌓아놨던 걸 언젠간 내놓을 걸 이제서 내놓은 거지. 근데 이 작업 하면서 사실은 저는 그 그림책 한 것들이 다 일러스트레이션의 연장으로 한 것들이 많아요. 레스토랑은 거짓말 학교 테크닉을 연장해서 한번 더 그려보고 싶었고 거짓말 학교에 들어간 그림은 사실 9장밖에 안 돼요. 근데 그
9장으로 끝내기엔 그런 스타일을 좀 더 연장해보고 싶어서 레스토랑을 한번 같은 스타일을 만들고 또 호텔 파라다이스도 좀 흑백 그림을 계속 그려보고 싶어가지고 그렸는데 이번엔 칼라를 입히게 된 거죠. 청초년 칼라가야. 칼라. 근데 원래 이 칼라 안 하고 그냥 부분 칼라 그냥 수채화라던가 10개 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면 요즘엔 뭐 컴퓨터 못 다루는 사람이 없는데 있어요. 누가? 저요. 정말? 야망인데 컴퓨터를 못해. 수작업을 다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컴퓨터랑 수작업을 다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컴퓨터 작업한 게 있어요? 저는 컬러링이 다 컴퓨터예요. 아 진짜야? 네. 오, 나 몰랐어. 아, 어떻게 그걸 몰라? 편집자가. 아, 나 몰랐어. 그렇게 깊게까지 생각을 안 했네. 아, 책을 안 읽었구만. 딱 보면 아니, 거기. 아니, 읽었어. 근데 나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못 했어. 아니, 그럼 이런 복과시를 어떻게 저 수채화로 그려? 미칠 듯한 복과시. 아, 그렇구나. 기계 같은 복과시. 제가 포토샵 작업을 했는데 이 기법들이 거의 수채화 그리듯이 하나하나 레이어 따가지고 붓작업으로 하나하나 칠하듯이 그려서 아마 수작업으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 물 같은 경우 수작업이죠. 예, 물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을 흑백으로 해서 네. 색깔 변형해가지고 붙인 거죠. 그치. 합성을 한 합성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카시도 우리 세대 말이라 그라데이션이라는 표현이 그라데이션. 보카시는 저희 90년대 쓰던 말이라. 맞아요. 네. 나 옛날 사람인데 왜 몰라? 복화지를. 나는 당연히 수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의심 없이 본 거야. 아. 그러니까 소윤경 작가가 컴퓨터로 쓸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 진짜 공 많이 들였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빼다를 제가 따로 수작업으로 한 걸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고. 근데 애썼다 이렇게 작업 안 해봤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처음 해봤지. 컴퓨터를 처음 다뤄본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말렸어. 응? 장비도 새로 사고 이거 아이 그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 오래된 거 10년 된 와콤 어머 뭐 지금 단종된 거, 단종된 거 반응 속도 느리고 답답해서 어떻게 했냐 좀 대단하다. 아무튼 제가 끈기가 좀 있어요. 중간에 정말 욕이 나왔어. 한번 데이터가 날아가니까 진짜 디지털 작업의 가장 정말 하루 종일 했던 작업이 날아가는 순간 컴퓨터를 진짜 부시고 싶었지. 세이브를 자주 해야. 응, 세이브 해지하는 걸 까먹고 또 뭐 밖에 나가서 일 보다가. 예전에 컴퓨터 이렇게 리터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보면 다 거의 내가 봤던 사람들은 회화과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하던 펜을 쓰던 간에 리터칭을 할 때 이 그릴 수 있는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이 회화과 사람들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처음 한다라고 하는 것 치고는 역시 감각이 구현되는 데 어쨌든 노력을 하니까 마치 엄마가 해줬던 반찬은 되게 맛있게 느껴졌는데 내가 해보려고 할 때 그 맛에 계속 초점을 맞춰서 맛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도구는 바뀌었지만 그 내가 그리던 그 감각을 구현하려고 되게 노력을 한 거구나라는 그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은 흑백 작업 보면 흑백이 훨씬 더 좋아요. 워낙 그러게 나 그럴 것 같아. 네. 그리고 너무 많이 스캔 과정에서도 선이 많이 날아간 데다가 색을 올리게 되면 선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단순화되고 도형화된 돼가지고 아 그러면 부분 부분 이 효과를 내기 위한 그 원화를 스캔 받는 건 드럼 스캔으로 받고 네. 야 스캔비 엄청 많이 나왔겠다. 이거 그냥 완전 다른 얘기인데 선 날라가는 거는 그 포토샵 쓰실 때 좀 잘 못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 넣는다고 선이 날라가진 않는데. 네. 아유 괜한 얘기를. 아무튼 스캔 과정에서도 다 잡히지 날라, 그렇죠. 잡히지 않는데다가 그렇죠. 또 제가 그걸 조정해야 될 때. 근데 왜 흑백을 안 내시고 칼라를 굳이? 근데 그전 작업들이 계속 흑백이니까 또 지겹잖아요. 이번에 좀 그리고 좀 대중적으로 팔릴 책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좀 화려한 분위기를 하는 게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또 편집자도 그렇게 하는 게 적합하다. 근데 표지를 보면 되게 이뻐요. 대중적으로 보여져요. 저는 이번에 완전 대중적일 줄 알았는데 이것조차도 별로 안 대중적이라서 진짜 충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사실 호텔 파라다이스가 사람들을 즐거우라고 만든 책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이 너네들이 뺏어버린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편집자분들은
이것이 또 무거워지는 주제가 돼서 너 책을 어렵다라고 말할 것이다 사람들이. 사람들은 그림책을 보면서 쉬고 싶지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진실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진실은 다 불편하고 어렵다. 네.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불편하다. 소재들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께서 계속 연달아 내고 있는 책들이 다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소재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대중성이라는 걸 담보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왜 이번 건 어떻게 왜 또 대중성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나도 그게 바로 야망인 거죠. 쓸데없는 생각. 어? 생감자님처럼 돈도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데 내 마음은 싫고 싫고 그게 양쪽으로 다 잡을 수 없는 거죠. 살짝 숨겼어야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드러내면서 나 너 싫어! 이러면서 사랑해주길 바라면 어떻게 해? 그게 사랑이 돼? 아, 나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또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공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공감은 할 수 다 공감되죠. 그러니까 내신 책들이랑 살도 그렇고 특히 두 개는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공감은 할 수 있지만 편안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즐겁게 볼 사람은 없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막 소구되기는 진짜 힘들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보통 저런 소재를 써도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보통은 이제 애둘러서 얘기하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둘 다 하셨으니 잘 팔리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제 좀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 표지에 속아서 그 앞부분에 속아서 얼굴을 보고 예쁜 줄 알고 만났는데 처음에 만났는데 뒤에 가서 아주 깨는구나 이러면서. 근데 나는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보도자료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여기 안에서 좀 직접적으로 저 얘기를 해주면 기획자로서는 독자 타겟을 아예 명확하게 해버리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거든. 근데 이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되게 모호하게 해놔서 그냥 궁금증만 해놓고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기가 되게 애매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것도 이제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책이 유아로 분류돼 있잖아요. 유아책 이상으로 봐야 되잖아 사실은. 그쵸. 초등학생. 근데 초등학생부터는 그림책을 안 보기도 하고 또 성인 시장은 없기도 하니까 이렇게 걸치고 싶었던 마음인 거죠. 그치. 근데 오히려 여기 있는 문제의식을 아주 뾰족하게 드러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토론하고 생각해 볼 만한 책이다라고 명확하게 만약에 가져줬으면 그거를 지도하고 이거를 선택을 하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 주제가 명확하게 오기 때문에 딱 지어줄 수 있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할 때 이 책을 한번 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나는 레스토랑 살은 너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호텔 파라다이스는 좀 애매모호한 거야. 어느 지점에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독자들은 좀 편한 걸 요구하잖아. 그 편한 게 마음이 편한 것도 있지만 내가 책을 선택할 때도 별로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원하는데 이 책의 보도자료에는 그런 지점이 마음의 해안, 뭐 마음의 소리 약간 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다가서서 그거는 넓게 봤을 때 그런 거고 이 책 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좀 더 뾰족하게 보여줬어야 됐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궁금한 맞아요. 거는 이거는 왜 가져왔지? 낙원에 이거 고갱. 우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제목에. 그 제목에서 온 거야? 그, 네. 아. 보도자료. 아니 근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집부랑 늘 얘기했어요. 근데 전작들이 레스토랑 살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로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저는, 아직 독자층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걸 항의한대요? 네, 그럼요. 거의 30분을 붙들고 기자가 이런 책을 내서 지금 누구를 보라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림책을 아이들이 본다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책을 보면 애들이 너무 충격받아서 그럼 고기도 못 먹고 도대체 무슨 이런 끔찍한 책을 만들었냐 막 난리를 쳤었나 봐요. 항의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난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 그런 것들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편집부에서도 겁을 먹었다기보다는 조금 부담을 갖게 됐죠. 그쵸. 압박을. 어느 정도. 그래서 저도 처음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얘기하자 했었는데 모험으로 순회하자. 우리 여행이란 것이 어떤 새로운 모험이고 그 안에서 진실을 보게 되는 모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또 교육의 목표로 뭐 이것은 여행에 관한 환경 그림책 뭐 이렇게 나누지 말자. 어떤 것들을 딱 구분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구분을 해주게 되는 것 자체가 독자의 눈을 좁히는 거니까. 아, 그랬을 때 독자에게 좀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그때
그 영화 버닝을 봤었잖아요. 버닝. 그리고 곡성도 너무나 좋아했고. 근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림책은 누가 떠먹어 주기를 꼭 바라잖아. 이거는 환경 그림책이야. 딱 넣어주길 바라잖아. 근데 그런 거에서 좀 독자들이 예, 좀 다양한 해석을 하길 바랬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수준은. 저게 근데 다양한 해석이 돼요? 그럼요. 아 그래요? 다양한 해석이 되죠. 저는 사실 이제 다 이번에 처음 봤는데 살은 명확하게 한 지점을 향해서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되게 확실하게 이해가 됐는데 저거는 이제 해석의 여지라기보단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혼재돼 있어서 그러니까 해석을 잘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여행지에 대한 개발과 현지인들의 그 삶에 대한 뺏어가는 것과 저는 저 모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행자의 여행을 바라보는 마음 그 두 가지가 섞여서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여행자가 그러니까 가서 개발을 보고 현실을 깨닫고 자기의 뭔가 여행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구축했다라기보단 여행은 뭐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뭐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야라는 뭔가 좀 약간 긍정적이고 무슨 여행에 대한 좋은 느낌과 여행지 이면의 개발에 대한 게 이렇게 혼재돼 나오니까 저는 약간은 굳이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갈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약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아 여행으로 인해서 그 현 현지의 사람들이 파라다이스를 빼앗기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안 가실 것이냐.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행을 하되 최대한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여행에 대한 찬사이기도 하면서 또 여행자들이 암암리에 알지 못하게 파괴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동시성이 있죠. 모든 것들 양면성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래서 저 마지막에 나오는 석상이 시바 신인 거잖아요. 그렇죠. 시바가 원래 그 인도 힌두교의 파괴의 신인데 걔네가 파괴를 의미하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이 없앤다라기보다는 없어져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 신이. 그렇죠. 재건. 그렇죠. 그러니까 회기. 없어져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신 거 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 맨 뒤에 제가 작가의 말을 쓰려고 했는데 이걸 굉장히 거의 3분의 1로 줄인 거거든요. 신에 관한 내용들을 다 담았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구체적이다. 그리고 그런 거는 서평 다른 분들이 써야지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쓰지 말아라. 좀 그래서 많이 덜어낸 건데 이 책은 처음에 인도 힌두 신에 대한 내용에 의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브라흐마, 뭐 시바, 비슈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신인 크리슈나 아바타이죠. 비슈누의 아바타 크리슈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저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크리슈나예요? 네 크리슈나거든요. 비슈누 뭐 평화의 신 뭐 이렇게 공정한 세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지의 신이잖아요. 그 신의 여덟 번째 아바타가 크리슈나인데 사랑과 평화 그리고 정의로움 구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자로서는 사실 소년이 크리슈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신과 소녀의 대화인데 그리고 이들이 처음에 인도로 여행을 가는 건 사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누가 인도로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초대를 받은 어떤 우연에 의해서 초대를 받은 부분들을 더 쓰려고 했는데 화자를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덜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신의 시점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내용들이 더 어두워져. 왜냐면 우리는 너희들에게 낙원을 빼앗겼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는 은유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운되기 때문에 초반은 소녀의 기대에 찬 여행에 대한 모험으로 시작하죠. 그러다 중간 정도 내 얘기를 줄어줄래부터는 우리의 낙원은 사실 너희들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렸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화자가 사실 소년이기도 하고 그게 결국엔 크리슈나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소녀가 제3의 눈을 뜨게 만들고 시바가 눈을 뜨면서 세상이 다시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파괴됐다가 돌아오는 거죠. 저는 저 마지막에 저게 버스에 그 흔들리는 게 파란 거 크리슈나가 아니라 거기 코브라가 있으니까 크리슈나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저도 뭐 힌두교를 잘 모르니까 찾아봤더니 크리슈나는 그 자기를 대변하는 동물이 암소? 그렇고 저 시바가 코브라라고 하길래 난 저게 시바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왜 마지막에 가서 파괴해서 이제 다 파괴된 다음에 새로운 여행의 시작과 함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의 의미인가라는 혼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크리슈나가 이제 소년기가 있고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는데 나중에는 암소도 나오고 그리고 또 지역마다 그 또 시바에 달라요? 대한 그것도 달라요. 여기서 나오는 시바는 머리가 네 개 있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그렇죠. 있는 시바이고 인도의 진짜 시바신은 팔이 여덟 개 달린 시바신이고 그 지역에만마다 그 힌두교가 변해가면서 석상들이 변했죠.
근데 그게 혼재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석상의 얼굴 네모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교 입시 때 봤던 약간 그리스 그리스의 신상 같잖아요. 네. 얼굴은 얼굴이 네 개긴 하지만, 왜냐면 캄보디아에 나오는 그 앙크로아트에 있는 시바 얼굴은 너무 코가 뭉툭하고 약간 우리 쪽에서는 흑인처럼 보이기도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약간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뭐 네. 약간 헬레니즘의 바꾼 거야? 얼굴은 간다라로? 네. 그래서 곳곳에 뭐 원숭이 하누만이라고는 원숭이 신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용기를 얘기하고 있죠. 소녀에게 용기를 가져라 할 때 하누만 신이 나오고. 그쵸. 중간에 그 코끼리 신은 찾아보니까 그 부의 상징. 응, 부와.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그래서 좋아해요. 이제 그걸 좀 모셔볼까? 그래서 사실 그림책이라고 하면 너무 뭐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뭐 클리어하게 뭐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 맞죠,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아 근데 다 매우 저는 난 너무 단순한가? 매우 클리어하게 이해되는데. 그거는 되게 사연도 그렇고. 그래요, 인텔리전트하다. 근데 너무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니에요? 레스토랑 살도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뭐 고기를 먹지 말고 뭐 동물들이 버려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그 앞부분에는 이 동물들이 여기 어떻게 와야 되는가 부분이 삭제돼서서 이 동물들은 이런 도시나 이런 데서 버려진 동물들이에요. 사실 유기동물. 그래서 뭐 닭, 소, 돼지처럼 사육되는 동물들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뒤에 보니까 요리에는 상관없는 고양이나 개구리. 예, 예. 개나 막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뭘 뜻하는 걸까 궁금했는데. 근데 이제 드러냈기 때문에 그럼 독자로서는 알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이제 늘 그림책의 분량이라던가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뭐 작가가 그대로 다 쏟아서 낼 수 있진 않아요. 저도 저 혼자 막 이런 책 내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많은 토의를 하고 그중에서 굉장히 은유적인 부분만 걸러내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담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어떤 부분 거의 뭐 30%는 잘라낼 수밖에 없죠. 그 사이트에 이거 레스토랑 사유과 콤비를 그래픽 노블이라고 본인이 소개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픽 노블보다 더 그림책에 가까운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는지. 해시태그 보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본인이 사이트에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해시태그에는 그래픽 노블이라고 보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붙인 건데 카툰이라고도 붙이고 만화라고도 붙여서. 낚시야? 그건 낚시로 그렇게 해시태그는 다른 거고요. 뭐야, 생감나님이랑 다를 바 없어. 야망이야? 저는 해시태그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씁니다. 아니 어차피 뭐 해시태그 달려면 좀 큰 카테고리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림책 카테고리 작아요 되게. 근데 사실 저 콤비 같은 경우에도 그림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화집이라고 하거나 도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작품집이라고 하기도 해요. 뭐 그림책이라고 하는 틀을 참 지금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이 책은 아예 예술 코너에 들어가 있더라고. 예, 예술 코너로 가게 되면 판매가 안 될 것이라는 거 각오하라고 출판사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유아책에 넣을 순 없다. 정말 이건 유아는 아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 전에 우리 팟캐스트도 했던 베아트리체 알레마냐의 어린이라는 책, 그게 이거하고 뭐가 달라? 그쵸. 소재가 어린이잖아. 아니 형식적으로 그거 이게 그림책의 형식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그림책이라는 형식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이야기 자체가 연결이 안 돼 있고 화첩과 같이 돼 있고. 그게 안 들어 있다기가 아니라 거기는 우리나라 그 구분이 없는데 뭐 예술이랑 유아로 들어가 있는 건데 유아에 넣지 못했다는 거지 그림책 분류가 아니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 그림책은 아니고 화첩과 같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화첩도 그렇게 따지면 뭐 그림의 그쵸 일이긴 화첩도 한데. 그림책이에요. 네. 사실은 동물을 도대체 어디까지 키워본 거예요? 돼지도 키워보고 거북이도 키워보고 돼지? 개는 지금 키우고 있고 아마 그것보다는 다 먹어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외갓집에 있는 동안 노루고기도 먹고 멧돼지 고기도 먹고 뜸부기 고기 뜸부기? 그 다음에 뭐 온갖 뭐 벌레 있잖아요. 온갖 벌레들
뭐 이런 것들 다 먹었었죠. 할머니가 다 해주셨어요? 그럼요. 또 도시락까지 싸주셨죠. 그또 곤충으로 그런. 곤충. 제가 메뚜기 싸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갔다가 애들이 다 기절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익숙한 일이었어요. 곤충이나 동물들을 외가에서 늘. 또 어린 여자 아이고 같이 놀 상대가 없다 보니까 다들 논에 가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곤충 동물들이랑 노는 수밖에 없었죠. 몇 년을 살았어요? 뭐 학교 가기 전까지니까 몇 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할머님의 모습이라고 계속 소개가 돼 있던데. 그렇죠. 그리고 제가 파충류를 굉장히 이뻐요. 뱀도 좋아하고 개구리 뭐 두꺼비. 얼마나 좋아하는지 죽은 개구리도 수집해서 말라 비틀어진 애를 수집해서 이렇게 아주 영상으로 아주 그냥 제일 크게 보여주던데. 네, 파충류의 그 또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뭔가 초탈한 눈빛을 가지고 있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콤비에 관련된 영상에 대한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 영상을? 그럼요. 네, 그러면 그게 군포에서 전시할 때 그 네. 전시용으로 만든 것 같아요. 작품 설명하려고. 근데 저도 그 세대가 이렇게 변해가면서 옛날 것을 고수하기만 하는 그런 약간 그런 작가는 아니어서 영상의 세계로 이제 모든 게 넘어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서 그리고 또 유튜브로. 유튜브로 모두. 모든 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진짜 야망은 아니지만 저에 대해서 왜 뭐, 저랑 선을 그으시죠? 약간 나중에 어떤 저에 대한 무슨 조사가 필요하면 뭘 무슨 영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좋죠. 그렇죠. 그래서 기록에 대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서 특히 기록을 뭐 글로만 하는 것보다는 하면 좋죠. 근데. 아니 근데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 다 네. 남의 그림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도 그쵸. 자주 쓰시는 편이고 그치. 또 본인 작품에 대한 어떤 글도 되게 많이 쓰고 해서 자료가 많이 뜨고 영상 자료를 봤을 때 뭐 인터뷰 질문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리를 잘했대? 뭔가 자기의 생각이 앞에 챕터 제목이 딱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챕터 제목도 굉장히 세밀화돼서 긴 게 아니라 짤막짤막한 단어로 인터뷰 주제가 나오고 그 인터뷰 내용도 굉장히 설명 잘해서 사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첫인상은 굉장히 산만하고 회와 화가 뭐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었는데 그 인터뷰 자료나 뭐 이런 글을 읽다 보면 야, 그림보다 더 뭐라 할까 논리적이고 그림보다 말이 낫다 그림보다 그만 그림 낫다 방송을 개로 진출 이해하기가 훨씬 쉽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솔직 담백하게 자기 생각을 아주 군더더기 없이 오히려 미안해 그림이 좀 군더더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림은 멋을 부리려고 이제 이러시는 거 아닐까 아니 근데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그림은 사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늘 잘 그려야 된다는 압박이 있어요. 누구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잘 그려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림으로 욕을 먹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사실 제가 못 써도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아, 글 잘 써, 근데. 아니, 그거는 진짜 농담이지. 아, 농담 아니야. 그냥 제 얘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죠. 아유, 그거 좀 훌륭하지. 암튼 그래서 특히나 저도 다른 작가들이랑 화가들이랑 비슷하게 그림으로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되게 지금도 말하는 게 어눌하잖아요. 네? 아예 어눌하고 또 표현도 못하고 또 그래서 편집자들이랑 뭐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수정 당하면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하고 많은데 막상 저를 만난 사람들은 너는 글이나 이런 걸로 말하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지 말아라 입을 벌리지 말아라 다른 의미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게 괜히 말을 하면 더 그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아니야 근데 말 진짜 그 영상 인터뷰가 되게 좋았어 굉장히 전달도 잘 돼 좋아서 적극 권장해. 아, 잘할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이렇게 꾸며낸 듯이 정리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라이브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주 조리 있게 얘기를 잘해서 보통 내가 봤을 때 알레마냐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지.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작가들이 그림으로만 표현하려고 그러지.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신비주의로 입고 싶어요. 근데 유명해지지도 않는데 무슨 신비주의까지 하면 뭐 사라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 나와가지고 발악을 뭐, 해도 안 알아줘. 어, 어차피 발악을 하고 뭐 어, 진짜 우창을 까도 안 알아줘. 아 그래도 일러스트레이션계에서 소은경 정도 되면 유명한 거 아니야? 유명하시죠. 아니, 근데 그 전에는 일러스트레이션은 제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동화를 받게 되면 동화도 엄청나게 고르고 문학성이 정말 뛰어난 거 아니면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해서 이 돈을 받고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보수가 너무 작아. 진짜 좋은 작품이어야지 내가 그림을 그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래서 사실은 책이 나오면은 되게 다 잘 됐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거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 사실 저는 운이 좋다 이런 말 진짜 화나는 말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다. 어, 진짜 피나는 노력? 분노스럽게 피난 노력을 해야 겨우겨우. 난 운이 좋다는 소리 많이 하는데. 아니야. 그런 말 절대. 저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되게 화가 나요. 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어 이런 말. 운이 전 별로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친구 잘 만났잖아. 왜. 뭘 잘 만나. 돈 제때 띄어먹혔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동화에 너무 되게 헌신을 하다 보니까 동화 일러스트레이션이 너무 대우받지 못하고 작가로서 그냥 옷 갈아입히듯이 벗겨져 버리는 그런 거 느끼면서 아 내가 정말 십몇 년 동안 헛짓을 한 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그렇게 동화에 정말 남의 글에다가 그림을 그렸나? 이런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남의 글에다 그림 그렸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정말 내가 선택한 원고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원고를 정말 일단 보내겠다고 하면 다 읽어보고 뭐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고 근데 거의 90% 거절했어요. 많이 들어왔네 진짜. 원고들을 좋은 원고가 딱 읽는 순간은 진짜 팔에서 소름이 쫙 돋을 정도로 5분 안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원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거짓말 학교였죠. 아. 그 원고는 처음, 그러니까 처음에 읽었을 때 그게 끝까지 한 번에 다 읽히는 원고는 무조건 해요. 근데 중간에 10분 지나는데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죠. 시간이 진짜 많이 흘렀어요. 근데 레스토랑 살에서 이 살이 이 영어로 살이 아, 무슨 살. 단어인지 혹시 딴 데서 떴나? 인터뷰에? 이거 되게 많이 얘기했더라고. 아. 뭐 프랑스 말로는 추악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 살르, 살로라고 하는 진짜 엄청난 욕이 있죠. 살로야. 아시나? 아니요. 아, 모르기 다행이다. 이거 엄청난 욕이어서 살로. 그건 이제 창렬한 얘기예요. 아 그래. 밥은 쌀로. 쌀르는 게 추악한 얘기. 추악한이라고 그러고 뭐 우리나라만 살 먹고 뭐 네 살이 맛있네 뭐. 그런 거고 뭐. 그 저는 저 밑에 그 뚜껑에 저기 단어가 써 있잖아요. Pain of Salvation. 예. 네. 그래서 그 셀인 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추측을 했는데 그건 구원의 아니네요. 고통. 네. 그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책에서 마지막에 저는 동물들과 그 여자 주인공 캐릭터의 그 식사를 대접받는 사람이 왜 엄마가 아니었는지 되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엄마와 함께 와서 그 맨 마지막에 엄마의 접시 안에 떨어지는 걸로 기획을 네, 했어요. 저도 그렇게 되는 게 이야기가 훨씬 더 딱히 확 와닿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엄마들한테는 거부감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잡아먹는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렇게 오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애를 그래서 옷이라도 바꿔라. 그래서 옷을 땡땡이 무늬로 바꾼 거야. 옷 색깔이라도 바꾸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측을 하면서 혼자 이게 진짜 엄마였으면 훨씬 더 확신력이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근데 그만큼 그림책이란 건 제한이 너무너무 많아. 보는 사람들이 멋모르고 어린애들도 보고 부모들이 보다 보면 블로그도 막 써있잖아. 레스토랑 살 자기 추천도서로 샀다가 아 그래요? 다시는 이걸 열어보고 싶지 않다. 근데 진짜 좀 나는 소윤경 작가가 어디 강연하는 데서 얘기를 했지만 불편하게 하는 그림책에 대한 너무 그 편협한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모든 아이들한테 되게 편하고 되게 이 세상이 아름답고 뭐 사실 그치. 학교를 가는 순간서부터 충격적인 단체 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충격적인 현실에 놓이는데 아이들한테 어떤 현실에 대한 강한 마음과 힘과 경험과 거기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전달해주고 싶은 되게 편협한 이기심 자기만 그렇게 살고 내가 나가서 어떤 고통을 받을지는 관심이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소윤경 작가님이 그 뒤에서 그렇게 의도를 바꿨거나 혹은 뭔가
이에 의해서 본인의 의지대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되게 속상해요. 그냥 밀고 가지. 어차피 욕 들을 거. 그냥 밀고 가서 내 식을 확 이렇게 보여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 결국에 이제 다른 일러스트레이션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냥 저지르지. 뭐 어차피 뭘 이렇게 또 자기검열에 빠졌냐. 근데 자기검열 20년 동안 당해봐. 나도 모르게 자기검열을. 나도 모르게 자기검열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손이 움츠러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저는. 그리고 특히 편집자들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미리 저지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만약 계속 생떼를 또 쓰거나 내 때로,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 중간에서 그분들도 그게 출간이 됐겠어요? 정말 저는 출간 자체도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판사에서 받아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진짜 뭐 이 출판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냥 자비 출판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의 타협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책 내줄 출판사 이걸 얘기를 해봐. 나도 좀 가게 그쪽으로. 아름다운 원고도 잘 안 내주던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스테디셀러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간이 들어가서 뭐 스테디셀러가 되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더군다나 그림책을 보는 독자층도 아직 많이 생기지도 않고 매니아층 같은 경우는 생기지도 않아서 만약 제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매니아층이 생기면 저 같은 경우에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매니아층이 생길까요? 그림책에서? 근데 제가 S24에 들어와서 봤더니 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번 파라다이스 나왔다고 꼭 사야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뭘 많아. 몇 명 안 돼도 그만. 일단 4명 있던데. 지금 4명을 맞다는 건가? 슬프다. 팬이라고 자처한 사람도 있는 게 어디예요? 그렇지. 팬층이 있는 게 어디야 라는 거지. 팬층 어디 있어? 팬층이 제가. 예스24 들어가 보세요. 없진 않지 그러니까. 아니 작가들만 있죠. 작가들 중에서 그냥 어떻게 이런 책을 냈냐 이런 거죠. 근데 요새 그림책 공부하시는 분들 좀 있잖아요. 그냥 일반 독자분인데 조금 더 관심 있어서 오는 분들 보면 소구점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마주 보면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서 되게 다르게 낯설게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책에 대한 소구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소작가님이 독보적이죠, 사실. 낯설게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 사실 독립 출판을 하거나 그러면 정말 제 뜻대로 다 지를 수가 있어요. 정말 더 쇼킹한 그림들도 그리고 싶고 정말 막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원하는 그림들을 얘기들 막 하고 싶은데 시간도 기성 출판사로 나오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여기저기 신경 써야 되고 걸리는 것도 많고 편집자랑 소통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독립 출판으로 가게 되면 막상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아 기성 출판사에서도 이런 책을 낼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딪히고 막 좀 제 뜻대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는 없더라도 기성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제 나이가 그렇게 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나는 나이가 더 젊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사실 자리 잡았잖아. 한두 권이더라도 약간 막가파로 자기 식을 보여줬을 때 오히려 여기가 더 움직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 막가파? 조정하지 않고. 저 사실 다음 그림책을 막가파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기성 출판사에서 진짜 못 낼 거예요. 기대된다. 왜냐면 여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생리라던가 브래지어라던가 그런 얘기들을 사실 여자 자체들이 거부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 뭐 그렇죠. 그 우리끼리 검열하잖아 얘기하면서도. 그냥 왜 브래지 안 했냐 왜. 저도 노브라로 다니고 싶은데 그러면 여자들이 불편해 하잖아요. 근데 저희 시골에서는 안 불편해 하죠 아무도. 할머니들도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저 되게 자유로워요. 노브라로 살아. 할머니들이 거기서 어떻게 하고 다니겠어. 더워 죽겠는데. 더워. 한번 체험해봐. 더워. 그럼 체험까지야 돼?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뭐 그런 역할들을 저한테 원하시긴 하지만 막상 본인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성이야 사실 그것도. 그렇지. 아름답고 좋은 것만 보고 싶지 내가 쉬려고 책 샀더니 웬 이런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막 이런 것들이죠. 누가 모르나? 어쩌라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 많죠. 근데 또 이런 책들이 나왔을 때 팔리지가 않으면은 저도 사실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뭐 자기네 뭐 선인세 다 받아가고 뭐 마케팅비 다 썼는데 그만큼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출판사는 무슨 거저 장사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 또 좀 내가 왜 이번 책은 좀 칼라링을 이렇게 하고 좀 잘 되길 바랬냐면 이번 책도 안 팔리게 되면 제가
또 이런 책을 계속 내면 다른 출판사에서 어차피 안 팔리는 책인데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좀 SNS나 이런 데 좀 지겨울 정도로 자꾸 올려서 미움을 받을 것 같은 위감이 들어요. 많이 올리세요? 아니 그래도 뭐 하루에 한 번씩 올린다고나 할까? 올려야 돼. 더 올려. 딴 데도 올리고. 더 올려. 막 올려. 근데 그림책을 작가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부류가 있어요. 화가들이 그림책 작업만 하는 그림책 작가가 있고 일러스트레이션이랑 그림책이랑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러스트레이션 저는 일러스트레이션이랑 그림책이랑 같이 하는 분이 저기 뭐 분이에요? 분이 네. 아니라 뭐죠?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건 저 편집해줘! 어, 나 말이 혀가 막 꼬리네 막 이제 자꾸 오랜만에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보하다 보니 어,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정말이지 작은 시간 안에 일러스트레이션을 완수하려면은 밖에 나갈 수가 없어. 맞아. 그 윤땡땡 같은 작가는 집 밖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정말 완성도 있게 만들려고 하면 그래서 근데 그림책 작업만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로는 수익이 또 안 돼. 절대 수익을 안 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강연 뭐 오만 데 다 돌아다니고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양쪽에서 다 활동하기는 진짜 힘들어. 저도 받아놓은 일러스트레이션 마감해야 되는 것들 있고 글도 써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집 밖을 나오면 안 되는 부류인데 싸돌아다니면서 정신이 산란하죠. 답답하잖아요. 근데 맨날 처박혀 있으면. 뭐 작업도 작업이지만 약간 시간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체력의 한계가 오잖아. 그러니까 요 체력이 더 나빠지기 전에 작업을 많이 해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지만 또 노년을 위해서는 작업만이 아니라 나 자체를 조금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밖에 나가서 그걸 좀 확인하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도기긴 하지만 두 가지를 다 어쨌든 할 수 있을 만큼에 무리하지 않게 해서 한 50대 중반까지 어느 정도 해놨을 때 노년의 작가 활동이 어떨지 이제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뭐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역량만큼 다 해보는 거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8월에는 거의 일러스트레이션 부건과 또 미술 전시 때문에 드로잉 작업하고 또 이거 홍보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피터 시스 아직 옛날에 보긴 했지만 벌써 한 6년 됐어요. 근데 피터 시스가 정말 스쳐가듯이 전시장에서 한번 봤을 뿐이거든요. 한국에 모셔오려고 하니까 1년 동안 스케줄이 잡혀가지고 올 수가 없어. 새 책이 나오잖아? 3개월 동안 스케줄을 못 잡아. 전국 다니면서 책을 알려야 되니까. 근데 70이 가까우는 노인네인데도 내가 새 책이 나오면 다른 일정을 다 파하고라도 이 책을 팔러 다니는 거야. 저도 그래서 최근에 막 짬짬이 계속 서울에 나와가지고 서점에 갔다가 뭐 어디 가고 그리고 또 이 서점들이 점점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조그만한 서점 근데 또 너무너무 또 망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허탈하기도 하죠. 애써 뭐 들어놨는데 또 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서점도 부업이야. 사실 안 돼. 안 돌아가. 정말 버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기 좋다고 해서 아유 좋겠다 이렇게 할 만은 아닌 것 같아. 분명히 그 안에서도 어쨌든 할 수 있는 사람들,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제가 미술판이랑 이쪽 판이랑 느끼면서 있는 거는 정말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이 일을 하고 싶어해. 모두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고 화가가 되고 싶고 글 작가가 되고 싶고 책을 내고 싶어. 근데 사볼 사람 없고 작가들도 안 사봐. 너 옆에 상담자님도 안 사보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돼주지 않으면은 버티지 못하죠. 자기 논리를 자기 간의 어떤 순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지금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업을 하던 투잡을 뛰던 간에 그래도 이 세계에서 살아남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진짜 우리는 운빨이 좀 운 싫어한다며. 운 아니야. 나는 정말 이 정도 노력이면 CEO의 월급을 받아야 돼. 하긴 우리 엄마가 1년 내내 나 여기저기 다니는 거 보더니 연봉이 1억은 되니? 아니 근데 CEO도 1억이요?
대부분의 CEO들은 가난해. 우리가 아는 CEO들이 많이 받아서 그렇지. 아니야. CEO라고 붙였을 때. 그러니까 그 전문 경영인.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장님들은 못 버는 중소기업 사장님도 엄청 많잖아. 야, 다 영리하게 뒷돈 챙기고 자식들 다 밥 먹이고 건물도 세우고 할 거 다 해. 그렇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외제차 BMW 몰고 다니고 다 해. 정말 그렇더라고요. 유지할 수 있는 그 포션이 나온다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본 얼굴은 봤잖아요. 4대 보험 되고. 저희들이야말로 정말 열정 페이지 뭐. 근데 이런 말 하면 또 안 돼. 젊은이들은 상황이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러게 요새 젊은들은 좀 힘들더라고. 근데 그 우리가 작가 할 때는 이런 얘기 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을 했는데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이 그래도 버텨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온 것 같은데 또 여력이 있고 또 다른 일들도 많았었고 일들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루트들이 있고 근데 요새 아이들이 우리 때 시작했던 것처럼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해봐라 노력해봐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터전이 너무 안 좋고 페잉도 우리 20대 받았던 그 일러스트레이션 가격이 지금도 똑같이 받고 있어. 맞아요. 낮아지거나. 그러니까는 물가는 어마어마 올라가는데 받는 돈이 이만하니까 당연히 젊은 애들이 정말 할 만한 애들, 잘하는 애들이 여기 올 리가 없지. 좋은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제가 애니메이션 쪽 하는 애들 만나서 이 동영상 북트레일러 만들어달라고 가격을 그래도 일반적인 가격의 두 배를 불렀는데도 다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왜냐면 너무 노동에 비해서 가격이 작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출판사에서 실제적으로 쓰는 돈은 그거에 반도 안 됐었거든요. 제가 뭐 지원금 받은 걸로 다가 얹어서 주려고 할 정도였는데도 아우 안 한다고 다 빠꾸 났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출판사 내에서 만들었어요. 북트레일러를. 왜냐면 좀 신선하게 만들고 싶었거든 저도. 그러니까 요새 좀 그 김상근 작가나 아니면 존 클라센이나 자기가 스스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요새 좀 그래도 득을 본다든가. 저도 애니메이션을 제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마 하지마 이것만 해. 아니 근데 아니 제가 채워 이 컴퓨터 한다고 그럴 때도 다들 말렸어. 이 나이에 무슨 뭘 새로 배워서 하냐. 해봤더니 별거 아니더만. 그러니까 그게 재료의 문제는 별거 아닌 거예요. 기술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지 다. 근데 와콤을 가지고 했다는 거는 좀. 아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느려. 한번 긁고 나면 조금 있다가 선이 올라와. 그 너무했다. 그거는 와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컴퓨터. 컴퓨터 사양의 문제인 것 같아. 뭐 컴퓨터도 뭐 엄청나 그치. 오래된 거고. 그러니까 디지털 작업 팔려해도. 그렇죠. 장비를 새로 다 해, 모니터도 새로 사고. 근데 할 거면은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콜라주를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되게 세련되게 잘 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데도 나는 이거를 진짜 다 그냥 손으로 한 줄 알았어. 어머나 내 눈이 이걸 못 알아봤네. 아 이거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복가시 쓰겠어. 잘 썼다고 생각을 했지. 네. 그라데이션도 그렇고 저기 패턴도 그래. 딱 디지털 패턴이잖아요. 아 근데 그쵸. 물론 이거 이런 부분은 갖다 붙였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그 패턴은 정말 아무도 처음에 어떤 패턴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엄청나게 만진 거예요. 진짜 그리고 저도 나중에 까먹었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정말 끝도 없이 만지고 돌려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프톤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신기술? 하프톤이 신기술이라서? 언니 왜 그러세요? 언니 이거 몇십 년 된 거예요. 요즘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우주선이 아니고 2차 세계대전 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때 아까 얘기하신 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고갱의 그림이잖아요. 이게 좀 아쉬웠어.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뭐 썰을 풀질 못했지만 뭔가 그게 패러디한 그 느낌에서 제목에서 왔다니까 아 그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미지로 처음에 봤을 때는 아니 낙원은 자기만의 어떤 낙원이 있었으면 갑자기 회화 작가의 낙원이 왜 나오지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일부러 넣은 거예요. 왜냐면 사실 고갱이 가난했을 때 타이티에 가서 이런 낙원을 보고 그림을 그렸지만 지금의 타이티는 또 어떻게 변했냐면 너무 프랑스 사람들이 관광지가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백인들의 관광 재원일 뿐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고 싶었죠. 이때 당시도 이미 그랬던 것 같은데 자료 찾아보니까 그래서 아 일부러 이렇게 넣으셨구나 고갱에. 그러니까 말은 자기도 지상 낙원이라고 했는데 현실은 타이티를 갔더니 거기 뭐 프랑스인이나 뭐 이런 사람도 많이 있고 이미 뭐 자기도 거기서 그 코드가 말만 나, 본인도 되게 좋다 낙원이다라고 남들한테 설명했지만 본인도 적응 못하고 거기서 뭐 그러니까 로망의 산업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환상의 낙원. 그 여행이라는 거 결국에는 이제는 어느 나라를 가고 어느 오지르에 간다 해도 진짜 그 순수한 뭐 사람들의 모습 이런 걸 본다는 거는 이제 착각인 것 같아요. 가면 다 베스트 웨스턴 있고 맥도날드 먹고. 야 근데 내가 소작가를 늘 이렇게 그냥 오며 가며 볼 때 되게 친숙한 친구 같은 그 느낌이 되게 많은데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 굉장히 지적인 착하네요. 그래요? 뭘 또 지적이야? 인텔리전트한데. 아, 나 그러지 마. 아, 왜냐면 제가 왜냐면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오늘따라 이거 좀 잘라주세요. 앞부분에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면 화가들에 대한 잘못된 그 스테레오타입이 또 있어. 아. 화가들은 사실은 되게 공부 많이 해요. 그래, 특히 알아요. 미술 나온 사람들이. 근데 말을 하는 습관은 없어요. 왜냐면 말을 할 이유가 없어. 글을 쓸 수는 있어. 뭐 서평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그림에 대해서 설명할 이유는 있는데 그래서 자기 논리를 펼치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늘 어떤 편집 과정에서 짓눌려. 근데 저도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뻔뻔하니까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만 화가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소심한 성격들도 많이 있기도 해서 집에 와서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다들 그렇잖아. 사실은 나는 내 논리가 있는데 아, 최근에 그 후배 중에 김땡땡이라는 규택땡땡이 있었는데 규택땡땡이 잘 나오는데 김씨 집안에 그 웹툰을 지금 인툰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일이라는 그걸 보면서 아, 나는 그 후배를 그냥 아 되게 얌전하고 성실한 후배구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편집자랑 만나서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도 거의 10년이 다 됐는데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초대 작가를 모셔놓고 공격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해보려고 했는데 칭찬 일색 잘 안 되더라고. 저도 잘 안 될 정도면 아니 저도 그 칼럼 같은 거 쓸 때 이 부분은 정말 아니더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차마 저도 안 나오죠. 작가 입장에서 저게 얼마나 아플지. 근데 아니다라고 하는 면은 별로 없었어. 나는 특히 그리고 외국 작가는 좀 모르겠는데 한국 작가는 공격하기가 참. 난만 공격하고 싶은데 참지 후배들이라서. 다만 약간 아까 대중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대중적이라고 그러고서 본인은 또 뭐 불편해하고 낯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뭘 원하는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지. 욕심인 거지 욕심. 분열하고 있는 거지 이제. 야망이 이렇게 샘솟았지만 근데 내가 그냥 마무리하는 멘트 중에 하고 싶은 말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인재소 작가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선을 너무 넘었네요. 제가? 네 멋대로 해라. 그래서 누가 내줬는데 내줄 것이다. 말 더듬고 진짜. 있어. 아니야. 본인도 더듬어 놓고. 근데 진짜로 그렇게 고뇌 없이 내가 정말 질르는 대로 했을 때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아. 무릎팍도사 같아. 장벽을 과하지 않고 진짜 마음대로 솔루션을 제시하는 한번 질러서 자기가 스스로 한 권을 더미를 만들어봐. 정말 이런 어떤 초안이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가서기보다 그 시도하는 중간에 누군가 타협을 하려고 하지 말고 100% 소윤경의 자유로서 소윤경의 생각을 딱 담아냈을 때 분명히 더 큰 기회가 올 거라고 난 생각해. 기회? 그 자기가 생각지 못한 아니 뭐 이미 그런 마음들을 가질 이제 연령이 아니에요. 어머 아니, 뭐야. 그러니까 하라 뭐 어쩌라는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 세 권을 마지막 하면서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 하면서 떠나시나요? 그림 아니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네. 그림책이라고 제가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왜 그래픽 노블이라고 지었냐. 그림책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압박감이 모든 것들을 다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끼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가 진짜 이게 그래픽 노블이었으면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다지 이게 쇼킹할 게 없어요. 만화 쪽으로 갔다면 이 정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치. 근데 이 그림책이라는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게 다
너무 지나치게 불편하고 어렵고 문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굳이 그렇다면 나는 이거를 그림책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래픽 노블이라고 말하자. 적합성이 맞건 아니건 간에. 그랬을 땐 12걸 건덕이 없어. 왜냐면 청소년이 봐도 되고 어른이 봐도 되니까. 근데 그림책이라는 그 말 자체가 저는 이제 싫어지려고 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 저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협회에서도 그림책이 제10의 미술이라고 말하고 예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이 그건 우리들 생각이고요. 시장이 그런가? 그리고 시장과 시대가 그것들을 받쳐주지 않는데 혼자서 로켓트가 돼가지고 하늘로 날아갈 수가 있냐고. 저는 끝도 없이 적어도 내 뒤에서 휘발유를 좀 뿌려줄 사람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누구 아무도 휘발유는 그냥 물만 뿌렸잖아. 그랬을 때 잠깐 혼자서 달나로 갈 수 없어요. 정말 뒤에서 휘발유 대주고 정말 뒤에서 응원해주지 않는 사람이 없을 때는 무슨 힘으로 제가 무슨 자뻑주의자도 아닌데 견뎌낼 수 없죠. 그래서 다행히 이 호텔 파라다이스는 조금 반응이 다른 두 건보다는 좀 좋아서 또 괜찮기도 하고 또 콤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 비엔날레에서 전시를 하니까 좀, 요번에? 예, 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뭐 그림책 시장보다는 미술 시장은 굉장히 크니까 많이 보게 되겠죠. 그것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겪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하고 근데 지금은 좀 더 크게 넓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린이 시장은 끝났다. 어린이한테만 기댈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소 작가님의 그 생각이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간들이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볼 사람이 본다. 그래픽 노블처럼 그렇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로 제가 광고 하나 하면 광고 하세요. 이 호텔 파라다이스는 사실 뭐 지원금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가로다가 가격을 매겼어요. 실제 제작비는 굉장히 높게 들어서 2세부터는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사고 싶은 분들은 1세 때 잽싸게 사지 않으시면 와, 굉장히 가격이 오르게 그런 돼요. 일이. 왜냐하면 어차피 살 사람들은 사기 때문에 그쵸. 2만 원대가 넘는 가격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저도 사실은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작비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형도 좀 작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그림에 힘을 잃게 돼서 안 좋다. 어차피 살 사람만 산다. 그러니까 뭐 살려고 하는 분들은 지원비를 받으셨군요. 예, 그래서 지금 지원비를 받아가지고 이 돈으로 마케팅으로만 다 돈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작비로는 아예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포스터도 그냥 무료로 막 다 드리고 엽서도 그냥 무료로 막 드리고 다 무료로 드리고 있죠. 포스터 누가 줘요? 어디서 줘요? 이거를 구입한 서점들한테는 서점에 가서 입고한 서점들한테는 다 무료로 20세 사는데 근데 왜 포스터만 해도 두 장 무광 코팅해서 그거 그냥 살라고 하면 그러게요. 거의 돈만 원씩 들잖아요. 서점 가서 서점에서 사시는 걸로. 두서 없는 팟캐스트 해보니 네, 어떠냐? 오늘 더 없었던 것 같아. 오늘 특히 없었던 것 같아. 네. 정말 두서가 없다. 걱정이 된다 편집이. 근데 이런 것을 만들어주신 공공님에게 굉장히 감사드려요. 왜냐면 정말이지 아 이런 것도 없는 동네였잖아요. 이제 많아질 거예요 저 말고도. 아니 근데 그래도 선봉에 서주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아니 되게 저는 사실 큰 위로가 됐어. 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럼. 그냥 시간을 내서 즐겁게 노는 놀이터를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 작가님. 네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작업하러 갑시다. 와 감사합니다.